제 과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 되게 불행했어요. 얼마나 불행했냐면요, 집에 오면 항상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굉장히 좀 학대 안에 학대를 좀 받고 자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억눌렸어요. 억눌림을 어디에 풀었을까요? 밖에서 풀었어요. 그게 폭력이 되더라고요. 그게 막 술로 가고요. 그게 막 담배로 가고 막 뭔가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시는 분이 알고 있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미디어 친구 유튜버가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도 없었어요. 진짜 불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그게 고3이었어요. 고3 막바지 때 금요기대를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왜 기도를 했을까요? 대학은 가야 되겠고 뭔가 못난 아들은 되기 싫고 그냥 대학 안 가기에는 좀 가오가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에서는 맨날 저는 그냥 첫째 아들이지만 그냥 못난 아들로 찍혀서 칭찬은커녕 격려 한마디는커녕 응원의 한마디는커녕 저는 매일매일 부모님께 그냥 구박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효자가 아니었었어요. 맨날 말대꾸하고 막 개기고요, 밤늦게 들어오고요, 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항상 평균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인생 무상 중에 그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자마자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그리고 내가 정말 가야 할 그러한 지옥에 두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심으로 못 박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거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삶 내가 지금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우러러보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만 오늘 밤에 자고 눈 뜨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려면요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조금씩 실천하면 돼요. 정말 아무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뻗고 계셨지만 저는 암흑 속에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손을 뻗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될지 이미 알려주고 계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당당히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